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네, 이번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 드디어 우리가 공휴일이 하루 늘었습니다. 쉴 수 있는 날이. 네. 그동안은 연방 공휴일이 10개거든요. 총 네. 미국에. 그런데 6월 19일 준틴스 데이라고 하는 날이 드디어 연방 공휴일로 되면서 우리가 이제 11개, 11일 동안 1년 중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노예 해방 기념일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요거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뉴욕시 공립학교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요때 이제 학교 학생들은 다 쉬는 날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연방 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제 쉬는 날이 됩니다. 준틴스 데이 이게 지난 6월 17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연방 공휴일이 됐는데요. 준틴스 데이가 6월의 준과 그 19일 19th의 이 틴스를 합쳐서 준틴스 데이가 된 거죠. 그건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156년 전 무려 156년 전에 미국 땅에 있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에브럼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 그 남부 연합 소속으로 연방군과 맞섰던 이 텍사스 주에서는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난 1865년 6월 19일에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6월 19일을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연방 공휴일이 됐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6월 19일이 흑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날이 그냥 지나갔지만 흑인들은 해마다 6월 19일이 되면 셀러브레이션을 했죠. 이날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156년 만에 연방 공휴일이 지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날은 아주 이제 중요한 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주에서는요, 작년 10월에 그 쿠오모 주지사가 이미 준틴스데이를 갖다가,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킬 수 있다라고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 뉴욕 주 공무원은 쉬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6월 19일 토요일이잖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이게 촬영하고 있는 날이 사실 6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그러니까 18일, 금요일에 대체 공휴일로 쉬는 날이죠. 그래서 뉴욕 주 공무원들은 어제 쉬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그 올해부터, 그러니까 드블라주 시장이 올해부터 뉴욕시도 18일에 공무원들 쉬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뉴욕시 공무원 노조하고 뭔가 그 세부 사항을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급 휴가일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임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이게 협상이 아직 끝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 뉴욕시 공무원들은 못 쉬었어요. 네. 물론 좀 급하게 막 17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18일에 바로 쉬고 막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뉴욕주는 이미 작년부터 이제 이게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오래 쉬었고, 뉴욕시는 그게 안 됐었다. 그렇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6월 19일은 이제 쉬는 날입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는 그냥 지나가고 다 일을 했죠. 네. 그리고서 이제 오늘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날, 하고 그다음에 어제는 이제 마지막 대체 공휴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이라 뉴욕시에서 곳곳에서 이제 대규모 행사가 있었습니다. 축하하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블라주 시장, 척 슈머 의원 뭐 다 참석해서 그 할렘 지역에 있는 그 유명한 공원 있거든요. 거기서 네. 이제 그 축하 행사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브루클린 비롯해서 뉴욕시 곳곳에서 지금 행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그 조지 플로이드 동상이 뉴욕시에서 건립이 됐고 네. 그다음에 그 흉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가슴부터 머리까지만 나오는 굉장히 3피트 높이니까 엄청 큰 흉상이 지금 브루클린에
세워졌고, 그게 오늘 또 발표가 되면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행진도 굉장히 많이 하고, 대규모, 하여간 뉴욕시는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오늘이 되게 큰 행사일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흑인 할머니가 잠깐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자기네들한테 의미 있는 날이고, 이게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기쁘다라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허리 굽으신 흑인 할머니께서 그 행사장에 나오셔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같이 춤추고 하시는 거 보니까, 흑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준틴스데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